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삽수예요. 제라늄 삽수. 제라늄 삽수 이렇게 나눔 받으신 적 혹시 있으세요, 꽃님들? 아, 저 오늘 이거 받고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세상에 비닐호에 이렇게 상추 담은 비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상추 포장하듯이 아욱 포장하듯이 이렇게 왔어요. 아유, 제가 너무 감사드려서 이거를. 말이 자꾸 안 나와요. 삽수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여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세 개씩, 이건 연지투고요. 또 요거는 유지스 페르세 뭐라고 써있네. 이거 저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꽃까지 아예 안 따고 한번 어떤 꽃이 피는지도 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거는 별빛 드림이네요. 세상에, 아우, 푸르푸르. 제가 푸르푸르 이거는 키우다가 제가 보냈거든요. 제라늄 별로. 그래서 조금 예쁜 거를 아는데, 요 푸르푸르도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까지, 아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까지 피는 미스 에너벨이에요. 이름이 미스 에너벨이래요. 아우, 이거 다 삽목 성공하면 저 진짜 제라 부자 되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제라 부자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오, 이거 핑크 판도라예요. 제가 판도라를 중고 거기 있잖아요. 감자인지 당근인지 거기에서 제가 산 적이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작은 걸 갖고 와서 더디 컸는데, 아우, 너무 튼실하고 좋은 걸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게 지금 마음이 좀 벅차요. 요거는 로얄 브라이트라고 써 있네요. 세상에 쟁반 하나로도 이게 넘쳐가지고 막 위로 처덕처덕 쌓았지 뭐예요. 그리고 요것도 사과네요. 여러분들께서 사과 좋아하시던데, 요거는 사과고요. 요거는 엠블러시, 요거는 스텔라 제라늄이에요. 제가 요즘 스텔라 제라늄에 조금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쁜 스텔라 제라늄이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 어머, 이것도, 와, 아까 요거 사과랑 같이 온 거네요. 하나하나, 어머, 이거는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뭔지, 어우, 세상에, 이거 여기서 떨어진 것 같은데, 조울보배라고 써있네요. 와, 이거 조울보배도 서너 개씩 막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아우, 자식같이 잘 키우셔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 쉽지 않은데, 아우,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로잘린다 로즈라고 그러네요. 용인 사시는 모조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 나눔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제법 잘 키우신다고 소문은 났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행운을 잡아서 이렇게 많은 삽수를 나눔받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어떻게 이런, 또 제가 흰 꽃을 좋아한다고 또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꽃동생이 경주 사는 황후의 정원님하고 청주 사시는 세영님이 그 언니는 흰 꽃을 좋아해요. 또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셨다네요. 그래갖고 흰 꽃을 또좀 챙겨서 보내셨어요. 아, 이거 다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려면 시간 꽤 걸리겠죠. 이게 흰 꽃이에요. 송석양이라고. 아, 송미애님 변종인데, 이것도 흰 꽃이네요. 제가 또흰 꽃을 요즘에 들어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흰 꽃을 좀 키워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조님한테 희선이네님 흰꽃을 좋아해요 하고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다 꽃동생이거든요. 아유, 그런데 언니가 돼가지고 이거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떡하죠? 제가 하나하나 잘 키워서
꽃동생들한테 언니 노릇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꼭 진달래 닮았네요. 저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안 키워본 꽃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더 신나요. 그리고 이거는 브론즈 배터플라이. 이것도 이파리 모양을 보니까 스텔라네요. 스텔라 몇 가지가 돼요? 제가 이거 다잘 키워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머리 위에 갖고 올라앉아 있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여기다 또 따로 붙여주셨네요. 이건 또 럭셔리 아이템이래요. 이름이 라라 딜라이트네요. 라라 딜라이트 이름만 들어봤지 저는 아직 한 번도 꽃을 실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아예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셨네요. 잘 키워볼게요. 무주님,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뭘로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일단 조금 천천히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상토를 보내드려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지금 조금 궁리 중에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이름이 없네요. 요거 색깔 예쁜 핑크색 제라늄이에요. 이름 없는 거는 나중에 물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이름은 또 나중에 물어보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세상에 시간이 뭐 이거는 일일이 둥글둥글 미소예요. 이런 꽃이 피는가 봐요. 둥글둥글 미소. 와, 이것도 괜찮네요. 하나하나 다저 많이 안 키워봤던 것들 그런 걸 보내주셔가지고 더 감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너무 복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생들한테, 꽃동생들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 이것도 스텔라 제라늄이에요. 스텔라계가 몇 가지가 되네요. 제가 요즘 스텔라, 황후의 정원님 스텔라, 있는 거를 보고서 갑자기 또 스텔라에 꽂혀가지고, 스텔라 제라늄 좀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모조님이 그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걸 또 보내주셨네요. 요거는 피치예요. 어머 세상에 일일이 완소 체리. 와 이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우시다가 이렇게 나눔 주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적당히도 아니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드림 러버. 드림 러버도 있어요. 스텔라계 제라늄 좋아한다는 소리도 또 아마 전에 들으셨나 봐요. 이거는 마담 레캄이요. 요거 흰색 꽃이거든요. 저희 집에 있었는데 과거형이에요. 가버렸어요. 제가 싫다고. 그래서 요것도 흰색 꽃인데 엄청 말끔하고 아주 맑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흰색 꽃을 좀 키워보고 싶어요 했는데 야, 흰색 꽃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네요. 라라리타네요. 이거 다 일단은 지피 삽목하고 삽목 전용토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것도 도로시 나바로 이거 저 제일 처음에 제라늄 키울 때 이거 도로시 나바로 키웠었거든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도 나눔을 받아서 키웠었는데 얘도 어느 순간에 좀 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조금 여름을 잘못 견디고, 근데 또 저는 제라늄한테 에어컨은 잘안 틀어주거든요. 사람도 에어컨 쬐기 어려운데 뭔 제라늄한테 에어컨이야 이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올해는 에어컨을 제라늄에게도 혜택을 좀 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상에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벌써 삽수를 세 개. 예, 수지 뷰티네요. 이거 빨간색 꽃 피는 건데 수지 뷰티 되게 예뻐요. 이런 쟁반에 넘쳐서 제가 여기 바닥에 이렇게 깔고서 이렇게 수북한 삽수를 나눔 받아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밤이에요. 세상에 이거 아이스박스에서 딱 꺼냈는데 보니까 어머 이거 상추인가? 뭐 상추 포장지 같은 비닐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키워서 제가 또 나눔 릴레이도 하고요. 그리고 모조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더 좋은 일에 이 삽수를 나눔도 하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